저번화에서 1화부터 8화까지 백홍 부부를 모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9화부터 16화까지 제작해봤습니다. 그리하여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의 감동과 여운을 안겨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장 안전하고 편한 장소는 여기야. 난 안 편하지. 이혼한 남편 고향집이 어떻게 편하겠어? 너 말구나. 내가 편하다고. 그냥 지금은 내 생각만 좀 할게. 나도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네 걱정까지 할 수 없어서 그래. 내 걱정을 하지 마. 이혼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망하건 말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건 말건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네가 잘 있을 때 그때 상관 안 할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봐주라. 그냥 내 눈앞에 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덜 불행할 거야. 오늘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조금만 덜 불행해지자고 말하는 현우의 말에 혜인은 행복이라는 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 밑줄을 그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올지. 그래서 지킬 수도 없는 맹세들을 하고 눈부신 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웃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찬란한 행복 뒤에 많은 것들을 숨겨놓았다. 마법처럼 좋은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페이지를 찢어내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난 생각했다. 그래, 내게 불행한 일들도 많았지만 당신도 있었지. 그것만이 날 견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엔 가장 잔인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고, 난 당신이랑 이 다음까진 함께 안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지금은 딱 이 정도만 행복하고 나중에 내가 더 나빠졌을 때 그땐 당신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나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당신 꼭 수술 받게 해달라고. 기억까지 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 살려달라고. 쓸데없는 걸 빌었네. 그래서? 나더러 선택을 하라고? 수술하면 기억 따위 다 잃어버릴 거고 안 하면 죽을 건데 뭐가 덜 나쁜지 어디 한번 선택해보라는 거냐고. 아니, 아니면 어쩌라고. 됐어. 그냥 며칠 좋은 꿈 꿨다 칠게. 살아있다는 건 그 기억들을 연료 삼아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나고 내 인생이야.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라고. 나한테 여기도 그냥 모르는 풀밭이 되는 거고 너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게 나야? 그래서 난 그따위 수술은 안 받겠다는 거야. 나로 살았으니까 달아 죽을래. 차가운 어조로 나로 죽겠다고 말하는 혜인은 현우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만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거 놔. 이거 또 오라고. 선택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혜인아, 제발 살라고. 그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준 것도 미안했고, 우리 집처럼 이상한데 혼자 놔뒀던 것도 잘못했어.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오래 참았지.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에 두지 마. 나 안 되는데, 나 아직 말을 못했어. 괜찮다고.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었다고. 나도 필요가 있어? 눈에 보이면 짜증이나 나지. 그만하자 이제. 이혼해. 나한테 이러지 마.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 마음과는 다른 말들만 내뱉는 내 곁에. 떠나겠다. 그러기도 좀 하지 마. 이뤄질까봐. 그렇게 오래오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불안해 미치겠단 말이야. 혜인아. 사랑해, 혜인아. 사랑해. 끝내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백홍 부부. 그렇게 혜인은 자신의 진심을 현우에게 말하게 되는데, 그 남자는 내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유고, 또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결국엔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야. 백현우는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 백현우에게, 당신은 내가 수술을 받을 동안 이걸 잊고 있겠지? 만에 하나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유언장이 될 수도 있겠네. 옛날처럼 3년상까진 안 바랄게. 대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정도는 날 그리워해주고 숨 웃고 내 이름도 불러줘.
근데 그 다음부턴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아. 멋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뤄. 나 약올라 하지 않을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네. 급하게 착한 일에도 천국은 갈 수 있나? 그래야 나중에 당신 다시 만날 텐데. 이런 생각만으로도 나 좀 슬프다. 그런데 내가 수술 잘 받고 살아서 당신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낯선 사람 취급한다면, 그것도 부족해서 못되게 군다면, 그래서 당신이 참다 참다 나한테 질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나한테 질리지 말아주라. 지치지 말고 계속 사랑해줘. 난 어차피 소나무 취향이라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버텨줘. 나는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 알아보면 그때 나한테 새 장가 와라.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안 지치고 계속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이 드라마를 처음 접했을 땐 로열 패밀리 일가의 단순한 로맨스 스토리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할수록 작가의 필력과 함께 두 배우의 연기, 그리고 조연들의 감초 같은 역할 덕분에 큰 인기를 거둔 것 같다. 앞으로의 두 배우의 빛나는 행보와 함께 저 또한 빛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Thank you.